제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도, 사부님께서도 좀 이해하시고 마음 사장님도 푸세요. 말씀만 방금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내가 어떻게 또 마음이 아주 안정하게 사장님이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무슨 각서요? 아이고,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사돈끼리 각서라니. 그렇죠.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들이 네,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연필하고 아, 또 엄마! 아니야, 사랑해. 아니,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 못 믿으니까. 이제 아니야. 아니야, 메모지 한 장하고 내가 그럼 보고 또 보고 내 마음 유료할란게 보고 엄마 이렇게 갖고 오셔요. 각서가 뭐야, 각서가. 아니야, 하지 마, 좀. 대한민국 사람 엄마들이 딸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걸것 같아요. 너무 어안이었고 느닷없는 일이 생겨서 뭐 아니, 각서까지 써주고 이런 무슨 뭐 빚쟁이인가 아니면은 뭐 죄인 노릇 해갖고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각서를 거기다 대해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황당했었어요. 당신 또 왜 거울 가져와? 아니, 지향 이야기 나왔는데. 정말 제 마음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다가 절대로 그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해주세요. 엄마. 아니, 정말 엄마, 어려운 문제네. 잠깐, 알았어, 알았어. 엄마, 알겠어. 각서라고 그러면은 사돈간에 좀 기분이 그렇잖아. 아니, 그래도 약속. 약속 해갖고 여기다 약속 해갖고 저 글씨를 못 써는데요? 그냥 쓰세요 그냥. 아니 그 글씨를 못 써요. 그 저만 갖고 있을게요. 그냥 약속 그렇게 해갖고. 혜가야. 네? 네가 차필로 써라. 제가 쓰고 차필로, 아버님 예산 내가 써야 할 테니까. 아니 이거 얼른 쓰고 집에 갈게요? 손주 때문에 참 각서도 받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응?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 임병태는 예. 이 시간 이후로 손주는 하늘의 뜻에 따르겠다. 그래 그 좋다. 좋죠 엄마? 좋죠? 그래. 뚱그미가. 그래. 사인은 네가 하지 마. 네, 아니면 돼. 그리고 단서 안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노력 안 하냐? 극강분이 노력은 빼. 하늘에 그거 해. 자연으로. 아버님이 성함 쓰시고 여기다 사인하시면. 막상 내용 보니 쉽게 사인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네요. 어째 망설이셔요? 또 하시려고 오신 것 같구만, 뭔 그 말씀을. 손자가 참 그리워져서 그런가. 이해가 됩니다. 울고 싶어. 그러면 사돈간에만 넣을게요. 사돈간에만. 저 있을 때는 이제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 네. 결국 합의점을 찾고 약속에 사인하는 요한 아빠.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 자, 며느리 네 노릇은 해야요. 금방 사돈이나 네 아내기로 약속해놓고 금방 약속하고도 저러신다. 그 각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의미였고 제가 바람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차후라도 전해들이 노력해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손주아이를 낳으면 더더욱 좋고 그 뜻을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 바람이. 엄마 웃음이 많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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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몰라. 과일은 아직 깎아놓을까? 나봐 봐. 집에 가자고 얼른. 당신도 사돈을 있다가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각성하다. 무슨 각성? 손주 나게 그런 돈을 받았다고 각성 받아야지 우리만. 그건 지가 한다고 그랬잖아. 요즘 영호의 손주 보지 말라는 뜻이야. 왜 안 봐. 나 그러니까 당신이 각성 그걸 노래 건다나 각성 받으라고 나도 해줬으니까. 속이 연하다. 속이 연하다지. 아이고 정말.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속이 시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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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받을게. 이제 이야기 안 하시겠지? 아이고. 사실 좀 달라. 아, 이게 뭐냐? 예? 이게 뭐야? 아이고 저런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버님도 그 만만치 않은 성격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님이 순순히 이렇게 써주실 리가 없는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응? 다시 이리 와봐. 그거 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빨리 와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과일 좀 먹어가며 얘기합시다. 상황 종료도 하고 싶었고 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만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앉지? 네. 이리 앉지. 당신이 우리 임시 문종에 응.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 그것이 무엇이오? 우리 임시 문종에. 아 저거 요거 안 써줬 사장님 여기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러니까. 써드린 거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무 부담 없이 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써주셔놓고. 그러니까 그거. 맞다 그건 무효해요 그냥 그거는. 아니. 아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있다가 얘기하면 해야지. 써봐. 네가 써라. 네가 쓰고 사인을. 에? 아버님 저 집에 못 가요. 글씨 못 쓰신다고 하시더만. 글씨 못 쓰신다고 하시더만. 써라. 금방 쓰시래.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저 글씨를 못 쓰는데요? 그냥 쓰세요, 그냥. 아니, 그 글씨를 못 써요. 아, 어렵다, 참. 되돌리고픈 마음, 어떤지 알 것 같습니다. 사부인, 내 거 옷, 내 옷. 아이고. 그래도 더 노시다 가셔. 아니요 사부인이 사장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 뭐 이야기하셔. 아이고 여름이라도 받고 간 아니지 내 각서 또 우리 가고 가면 좋다. 옷도 입다가 여름 생각나서 얻는 거 같네. 응? 요거. 옷 입다 그냥 얻는 거 같구만 이런 가질라. 행여나도 없어져 볼까 봐서. 그냥 갑자기 온 거 이해해 주세요. 그냥. 아이고. 야 오징어 심장이 막혔어요. 그냥. 이게 그것 때문에 오셨구만 결국은. 이해해 주세요. 약속까지 받았으니 아마 마음이 풀어지셨겠죠.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위 밥상 차려 주려고 엄마. 그
써주니까 조금 나올 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괜찮았지만은 그 진심이었을까 아닐까 그 생각을 한없이 가면서 집에 올 때까지 하고 왔어요. 진심이면 좋겠다. 예, 아니 왜 그렇게 저 사부인 있는데 자꾸 써주고 그냥 깨끗하게 말지 털고 그냥 각서를 또 받으라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난처해 죽을 뻔했네. 나는 저 아버지 영종 사진을 볼 면목이 없어 지금. 사돈 있는 데서 자꾸 그러는 거는 사돈 가슴에 들고 그냥 해는 거니까 해지 말아야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그래 하여튼 기다려봅시다. 뭐 어쨌든 기다려봤으니까 지가 노력을 하겠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근데 내가 하나 꼭 의아심이 드는 거 있거든. 왜 그 딸 얘기하고 우리 손주 얘기만 하면 그게 우실까? 나 그게 걱정되네. 왜 그러신지. 내 딸이 또 얼마나 가시밭길을 갈까 싶은 생각이 서글퍼서 그러겠지. 그러시겠지? 딸 하나에도 그러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나이도 있고 지금 나서 언제 키우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럼. 사돈을 이해하면서도 종손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요한 아빠. 종손의 책임감 때문에 아쉬움을 쉽게 놓지 못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예, 새 세대들은 나 같은 사람을 비유해서 좋지 않게 볼 것이고 또 나같이 나이 먹은 그런 가장 주부들이나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딸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갖고 그런 지경이 되면 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이해는 하는데 빠른 답은 우선 며느리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지네들이 노력하는 대가만큼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그렇게 꼭 가야 했어? 그러지. 성질난 네 아까 한 거 생각해봐라. 아니 내가 뭘 어쨌는데. 봐봐. 이제 이렇게 혼자로 네 아버님이 뭔 말인지 안 하시겠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받았으니까 이제 저기 봉천동 찾아가서 막 그런 얘기 하고 하지 마. 너는 그 임서방님 이야기만 하면은 핏대가 눈 우알로 까고 난리여. 아 내가 언제. 아 진짜 엄마 고마워 거지? 어? 아 큰다게? 아 때리면 어떻게 엄마? 아니 큰다게 했단게? 아 무서워. 지르카. 징그럽다야. 왜? 징그러워 지르가. 와? 징그러워. 이제 조금은 서로를 알게 된 사돈끼리. 엄마 배고파. 앞으로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